4자단식 8강 경기로 출발을 할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에 박지현 청소년 대표팀 감독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전지희 선수와 김나영 선수의 8강 경기를 저희가 중계를 해드릴 텐데 벌써 시작하고 말았습니다, 경기가. 네, 그렇습니다. 벌써 1-0이 됐네요. 예. 자, 두 선수는 이 지금 우리 여자 탁구를 대표하는 선수 그리고 또 앞으로 대표할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주 흥미있는 시합입니다. 네. 예. 지금 보여지는 화면에 나오고 있는 선수가 김나영 선수인데 실업 선수들 중에 가장 막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16살이에요. 네. 예, 저와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같이 우리 주니어에서 훈련했던 선수인데요. 네. 자, 신유빈 선수보다 더 어린 김나영 선수. 그리고 또 전지희 선수는 우리 여자 선수들 에이스죠. 예, 에이스 중에 에이스가 되었습니다. 요즘 아주 부쩍 더 상승세를 타고 있는 전지희 선수예요. 예. 자, 그 얘기는 저희가 틈틈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두 선수들이 같은 팀이고요. 네, 같은 팀이지만 지금 벤치에 다른 우리 지도자 선생님들이 앉아 계시죠. 네. 전지희 선수는 국가대표팀에 소속이 돼 있고 김나영 선수는 포스코 에너지에 소속이 돼 있는 걸로 네. 지금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팀이 두 선수 2-2입니다. 첫 번째 게임이 시작이 됐고요. 이번에는 김나영 선수가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네트에 걸렸습니다. 네, 리시브 범실이 나왔죠. 네. 사실 아무리 지금 전지희 선수가 국가대표팀의 이름으로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같은 소속팀 부담스러운 쪽은 또 김나영 선수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선배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본인에게 이런 대선배하고 시합을 이런 테이블 한 대 놓고 중계하는 곳에서 이렇게 대결을 펼쳐본다는 건 큰 유익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대선수고 또 팀 큰 언니이기 때문에 김나영 선수 많은 부담을 갖고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네. 자, 전지희 선수와 김나영 선수의 대결입니다. 한 포인트 전지희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전지희 선수 서브. 자, 이번에 네. 받지 못했습니다. 회전이 많았어요. 예. 전지희 선수의 그 백핸드 탑스핀이었는데요. 네. 회전량이 많으면서 공이 약간 테이블에 맞자마자 미끄러지듯이 가라앉았거든요. 김나영 선수 라켓에 공을 맞히지 못하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자, 김나영 선수의 서브턴이었고요. 바로 공격! 좋아요. 자, 선제 공격이 주효했습니다. 네. 전지희 선수의 그 백핸드 탑스핀이 이렇게 회전량이나 스피드에서 조금 떨어지자 바로 포핸드 탑스핀으로 역습을 했는데요. 김나영 선수 아주 좋은 포핸드 탑스핀이 나왔어요. 네. 자, 이렇게 뜨면 위험합니다. 김나영 선수가 전지희 선수의 공격을 받지 못했고요. 전지희의 공격 성공입니다. 전지희 선수는 올림픽 끝나고 나서 이 국제대회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줬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진일보한 한층 더 좀 이렇게 성숙해진 그런 기량을 발휘하고 있죠. 네. 이번에도 위력적인 공격. 김나영 선수를 힘들게 만들면서 포인트를 또 따가는 전지희입니다. 네, 아주 간결한 포핸드 탑스핀이었는데요. 공 자체도 스피드가 있었지만 코스가 스트레이트였거든요. 네. 저렇게 빨리 들어오면 김나영 선수가 디펜스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전지희 선수입니다. 바로 공격 성공하는 김나영. 네, 포핸드 플릭 리시브였는데요. 스피드가 좋았어요. 네. 자, 김나영 선수도 주눅 들지 않고 본인의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공격 네, 마무리 짓습니다. 잘 쫓아가고 있죠.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김나영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6-4 두 포인트 투자 있는 김나영. 짧게 바로 공격 성공하는 전지희. 네, 멋있는 네. 거의 멋있는 시스템인데요. 워낙 그 백핸드 탑스핀 선제가 빠르고 좋았기 때문에 이어지는 연결 포핸드 탑스핀 동작이 아주 유려하고 빠르고 깨끗했습니다. 네, 최교성 감독의 모습이 잠시 나왔고요. 다시 한번 백핸드 성공하는 전지희. 네, 저렇게 전지희 선수의 그 백핸드 탑스핀의 회전량이 많으면요. 김나영 선수 조금 더 공을 강하게 임팩트를 가져가야 되는데 임팩트가 약하면 저렇게 공이 아웃될 수 있습니다. 네. 전지희 선수가 올림픽 끝나고 뭔가 또 다른 변화를 해야 되겠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공을 조금 네. 더 두껍게 치고 강하게 치고 있어요. 그래서 회전량과 스피드가 조금 더 좋아졌죠. 저렇게 네. 네. 자, 받기 어려운 그런 공격을 계속 해내고 있는 전지희 선수입니다. 순식간에 점수가 9-4로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게임 5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바로 백핸드. 네.
일단 김나영 선수 리시브가 좀 많이 떴고요. 뜨자마자 전지 선수의 백핸드 탑스핀이 나왔는데 전지 선수가 이렇게 포핸드도 그렇지만 특히 백핸드 탑스핀을 할 때 다른 선수에 비해서 이 전환을 이용한 그 원심력이 조금 더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공도 두껍게 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디펜스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번엔 게임 포인트에서 전지 선수가 성공을 해서 득점을 가져갔는데 김나영 선수가 어떻게 보면 조금 찬스였는데요. 네. 이미 찬스였지만 범실이 나왔는데 이미 그 전에 네. 약간 기가 좀 꺾였어요. 그렇습니다. 점수차도 많이 벌어졌고 기세에서 지금 언니에게 좀 이렇게 밀리고 있는 모습이죠. 자, 첫 번째 게임 리뷰를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픽셀 캐스트의 자랑이죠. 전지 선수가 상대 우측으로 상당히 많은 공격을 했고 또 주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백핸드 탑스핀을 할 때는 대각선, 포핸드 탑스핀을 할 때는 직선 공격을 많이 했다는 거죠. 네. 자, 공격 방향과 그리고 또 득점 개수, 어디서 득점이 많이 이루어졌는지. 역시 이번에도 공격을 많이 했던 쪽에서 득점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죠. 네. 예, 그리고 좌측이 그다음 중앙이 맨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네. 득점 최고 속도는 거의 한 59 거의 60km에 육박하고 있네요. 시속. 그렇습니다. 저희 중계가 계속 이어지면서 처음에는 이 속도에 체감을 못하셨다가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자,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이제 저희도 적응이 됐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함께 적응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게임이 마무리가 됐는데 저희가 좀 급하게 시작을 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 대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대회 개최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 2년간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대회가 많이 치러지지 못했어요. 선수들의 경기력이 좀 저하될 수밖에 없었고요. 네. 저희 유승민 회장이 경기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선수들의 좀 이런 모습을 알고 발로 뛰면서 타이틀 스폰서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거의 1억 가까운 금액을 석정 회사에서 석정 도시개발에서 1억 가까운 돈을 내놓으셨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상금이 좀 많이 걸려 있는 시합이고요. 네. 선수들의 좀 경기력을 높여주자 좀 이런 취지가 있었고요. 이제 곧 세계 대회가 있습니다. 세계 대회 가기 전에 좀 리허설 성격의 좀 대회가 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유소년들 어린 선수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선수들을 좀 육성한다는 그런 취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린 선수들이 정식 시합에서 이 대선배들과 붙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종합 대회 하나 정도인데 네. 이런 대회들이 좀 생기면서 그 선수들에게도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고 이기지 못하더라도요. 이 경험은 엄청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선배들하고 이렇게 한번 이런 테이블 한두 대 놓인 곳에서 경기를 해본다는 것은 어린 선수들에게 큰 경험,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네, 우리 김나영 선수에게도 그런 경험이 돼야 될 텐데 1세트 첫 번째 게임 조금 쉽게 내주면서 흔들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 게임도 지금 점수가 좀 벌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전지 선수의 그 파워, 스피드에 지금 김나영 선수가 좀 많이 밀리고 있는 그 수세에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럴 때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플레이를 펼칠 필요가 있어요. 이 첫 번째 게임 초반만 해도 김나영 선수가 눈빛도 좀 강렬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약간 좀 자신감 없는 모습이 좀 보여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리시브에서부터 좀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연결되는 상황에서 랠리가 되는 상황에서 전지혜 선수의 공이 워낙 빠르고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 그 대비를 못 하고 있는데요. 네. 좀 기다렸다가 같이 저렇게 대줘서는 좀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좀 선제를 강력하게 하고 먼저 좀 치고 들어가는 그런 작전 전략이 필요해 보여요. 네. 전지혜 선수의 탑스핀 속도가 엄청나네요. 김나영 선수는 좀 박자도 빠르게 할 필요가 있고요. 공의 스피드를 조금 더 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살짝 말씀하신 것처럼 박자를 빠르게 해봤는데 네. 전지 선수가 또 데뷔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좀 역부족인 모습도 엿보이네요. 네. 그렇지만 김나영 선수는 좀 더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게임 7대 0으로 뒤져 있는 김나영, 앞서 있는 전지. 전지는 또 김나영 선수 같은 팀이긴 합니다만 또 최선을 다해서 상대를 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엔 범실이었는데 또 아쉬워하고요. 사실 김나영 선수를 위한다면 전지효 선수가 본인의 모든 기량을 다 발휘하는 최선을 다 해줘야 됩니다. 네. 또 그런 기량이 나오게끔 하는 것도 김나영 선수의 목도 있어요. 김나영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또 물고 늘어져야 선배는 더 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네. 또 나갔습니다. 이번엔 훅서브였는데요. 네. 탑스핀이 많이 걸린 그런 서브였어요. 여기서도 회전 걸리는 양이 보일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서브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김나영입니다.
해야 같고요. 자, 전지희. 네, 김나영 선수. 예, 지금도 그 백핸드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넘겼거든요. 예, 저렇게 해서는 오히려 전지희 선수에게 얻어맞을 수밖에 없어요. 네. 예, 저런 공자도 조금 더 붙어서 압박하는, 조금 더 임팩트를 강하게 가져가는 그런 플레이를 펼칠 필요가 있어요. 네, 저희가 중계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넘기는 플레이는 상대에게 공격을 허용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현대 탁구에서 스피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피드가 없는 공을 넘기는 것은 상대의 역습을 허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8대 3, 5포인트 차 여전히 벌어져 있습니다. 전지희 서브. 네. 그렇죠. 아, 이제 네. 저런 플레이가 나와야 되거든요. 전지희 선수가 백핸드 탑스핀을 강하게 했는데 그거를 대지 않고 에, 포핸드 아주 간결한, 아주 이렇게 컴팩트한 포핸드 스윙을 임팩트를 가져가면서 포핸드 탑스핀을 했는데요. 모든 공을 김나영 선수는 좀 저런 식으로 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넉점 차입니다. 조금 좁혔어요. 김나영의 서브. 자, 이번에도 성공합니다. 회전 서비스의 회전량은 많아 보여요. 네. 전지희 선수가 계속해서 지금 연속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8대 5 석점 차. 김나영 선수가 초반에 비하면 많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렇죠. 아, 백핸드 대결. 백핸드로 넘겼고 다시 한번 안 밀렸어요. 김나영 이번엔 버텨줬습니다. 네. 본인도 이제 아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안전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안전하게 하면 언니 연습만 시켜줄 뿐이다. 네. 아마 그런 걸 좀 느낀 것 같고요. 이번에는 거의 붙어서 맞탑 스핀을 해냈는데 잘했습니다. 네. 김나영 선수. 김나영 선수 약간 표정이 또 다시 또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이제 전지희 선수 입장에서는 공을 조금 더 강하게 칠 거예요. 네. 8대 6 두 포인트 차. 전지희 선수도 약간 좀 흔들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전지희 선수의 서브입니다. 강력한 선제를 하려고 할 텐데요. 전지희 선수 됐죠? 자, 강하게 네. 이번에 성공했습니다. 전지희 선수도 확실하게 강력하게 먼저 선제를 걸 때 확률이 높네요. 그렇죠. 이제 저런 탑 스핀을요. 이렇게 블럭을 할 때 김나영 선수가 조금 더 눌러주든지 아니면 좀 더 강한 임팩트로 저 회전을 이겨내는 임팩트로 공을 처리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중간하기 때문에 네. 저렇게 밀려서 공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잘 받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벗어나고 말았어요. 9대 7, 두 포인트 차이는 계속 이어집니다. 오. 자, 전지의 범실. 전지 선수 계속 서브를 타네요. 네. 김나영 선수 지금 탑 스핀 서브인데요. 공의 아랫면을 깊숙이 파고 들어간 다음에 쳐올리기 때문에 전지 선수가 그 공이 깎였다고, 하회전이 걸렸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상회전이에요. 전지희. 야, 역시 전지희가 빨라요. 네. 한 템포 빠른 공격으로 상대 허를 찔렀습니다. 김나영 선수 이번에 지켰고 좋은 임팩트를 가져갔는데 전지희 선수의 공이 워낙 스피드 있게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밀렸어요. 밀리면서 네트에 걸리고 말았죠. 두 번째 게임 포인트 전지희입니다. 좋아요. 자, 김나영 전지희 강하게. 두 번째 게임도 전지희가 김나영의 추격을 물리치고 게임을 가져갑니다. 네, 전지희 선수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량을 아직 다 발휘하고 있지는 않지만 역시 그런 탑에 있는 선수, 고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공을 좀 보여주는 그런 플레이를 펼치고 있고요. 네. 김나영 선수 그 마지막 포인트에서 그 리시브 플릭 참 좋았거든요. 스피드 있었는데 2구 리시브 후에 4구가 좀 약했어요. 그러자마자 네. 바로 얻어맞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연속 공격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게임 리뷰 이번엔 김나영 선수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으로 공격을 상당히 많이 했고 네. 공략을 했었습니다. 포인트도 역시 그리고 서브도 역시 중앙으로 많이 했고요. 예, 그렇네요. 예, 그리고 전지희 선수의 백핸드 사이드로 좀 몰았는데요. 전지희 선수의 그 양핸드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미들 공략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작전을 가지고 플레이를 펼친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포인트도 많았고요. 반면 전지희 선수는 계속해서 첫 번째 게임과 마찬가지로 우측 공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지금 김나영 선수의 그 백핸드 스윙의 속도보다는 포핸드 스윙의 속도가 약간 좀 느리거든요. 네. 그래서 전지 선수가 김나영 선수의 그 포핸드 사이드를 좀 많이 공략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군요. 아마 같은 팀이기 때문에 김나영 선수의 약점을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렇지만 두 번째 게임 점수가 많이 벌어져 있던 상황에서 김나영 선수가 한 점 차까지 쫓아가는 모습은 좋았어요. 네, 박수를 좀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김나영 선수도 이 게임에서 조금 적응한 듯한
좀 본인이 어떻게 플레이를 펼쳐 나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작전이 좀 선 모습을 보여주었죠. 네. 3게임에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세 번째 게임으로 돌입할 텐데 이렇게 초등학생부터 그리고 일반 부 실업팀 선수들까지 다 나오는 대회가 종종 있긴 했는데 이런 대회 또 재미는 또 이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두 선수의 나이 차이가 14살 정도 돼요. 전지희 선수가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김나영 선수가 어린 건가요? 네. 네. 예, 둘 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나영 선수가 정말 이렇게 탑에 올라가 있는 전지희 선수를 맞이해서 이 정도의 플레이를 펼칠 수 있다는 것도 좀 박수를 쳐줄 필요가 있고요. 네. 또 그런 선수를 맞이해서 전지희 선수가 방심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플레이를 펼쳐가는 모습도 멋져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지희 선수가 상당히 또 진지한 탁구에는 그런 그렇죠. 선수로 보이는데요. 자, 세 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김나영 선수 지금 방금 리시브를 과감하게 했거든요. 그냥 넘기지 않고 자기가 낼 수 있는 임팩트의 그 힘, 스피드를 다 냈어요. 저렇게 갈 필요가 있어요. 네. 이번에도 엣지가 됐어요. 예, 엣지가 잘했는데 엣지가 그렇습니다. 됐죠. 예. 이렇게 되는 상황은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렇죠. 네. 1대1 세 번째 게임. 전지희 공격이 날카롭습니다. 네, 지금도 전지희 선수가 리시브를 짧게 했고요. 선제를 할 수 없자 김나영 선수가 푸시를 들어갔거든요. 포핸드 푸시를 들어갔는데 조금 더 빠른 박자로 찔러줘야 저런 강한 공격을 안 얻어맞을 수 있습니다. 네. 좀 완만했어요 푸시가. 또 전지희 선수 상대가 공격이 강하기 때문에 김나영 선수는 더욱더 네, 빠른 박자에 또 타이밍을 맞춰야 될 텐데 전지희 선수가 또 허용하지 않는군요. 그렇습니다. 그 흔히 말하는 중국과 일본의 차세대 선수들이 전지희 선수가 저 정도의 백핸드 탑스핀을 하면 그 공을 맞받아서 맞받아서 아주 강한 임팩트를 주거든요. 네. 비해서 지금 김나영 선수의 임팩트가 조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전지희 선수의 연이은 공격을 얻어맞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또 찬스볼을 내주고 말았고 전지희 선수는 놓치지 않고 공격을 성공합니다. 자, 작전 시간이 요청이 됐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저희가 픽셀캐스트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고속 카메라도 두 대씩 있고 선수들의 위치를 추적하는 카메라도 두 대가 있고 다양한 카메라, 한 10대 가까운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이 탁구 보는 재미를 더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뜨고 말았던 장면이에요. 그렇죠. 리시브가 네. 상회전 서브였죠. 네. 훅 서브였는데요. 이거는 받을 때 계산을 잘못한 거죠? 그렇죠. 이제 임팩트의 속도가 빠르면 이게 상회전인지 하회전인지 분간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전지희 선수가 하회전을 하는 듯 하면서 마지막에 라켓을 틀어 올리면서 이렇게 상회전을 넣는데 그거를 간파하지 못한 것이죠. 네. 자, 그러면서 4대 1이 됐고 작전 시간을 포스코 에너지 쪽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김나영 선수는 이제 범실이 나오더라도요. 모든 공을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강한 임팩트를 가지고 공을 좀 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은 지도자들이 계속 할 것 같은데요. 들어가면 좀 미쳐지나 봐요. 예, 그런 기회를 갖기가 쉽진 않아요. 했죠. 네. 예, 이번에는 했어요. 예. 모든 공을 저렇게 쳐야 되는데 쉬운 건 아닙니다만 네. 저렇게 치려고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하. 그래야 하나라도 더 할 수가 있어요. 예. 방금 같은 공도 그냥 이렇게 가벼운 블럭을 했다면 전지희 선수에게 또 공격을 얻어맞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나영 선수가 작전 시간 이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또 됐어요. 자, 이번에도 성공합니다. 예, 전지희 선수의 그 백핸드 아웃되고 말았는데요. 강한 백핸드 탑스핀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4대3 김나영 선수가 작전 시간 이후에 두 포인트를 좁혔습니다. 한 포인트 차. 김나영의 서브. 찬스볼! 범실이에요. 네. 전지희 선수 그 리시브 푸시가 약간 하회전이 많이 먹었거든요. 공이 네. 뜨긴 했지만 스윙의 속도, 임팩트의 그 강도가 좀 약했습니다. 김나영 선수. 그러자 네. 네트 맞고 밖으로 아웃되고 말았죠. 사실 저 같은 초보자가 볼 때는 뜨면 다 찬스볼 같은데 이게 회전이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회전이 많이 걸렸을 경우에는 공이 뜨더라도 임팩트의 속도, 스윙의 속도를 좀 빨리 해서 공이 조금 비거리가 더 나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죠. 네. 6대 3이 됐습니다. 전지희가 계속해서 리드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전지희 강하게 이번에 벗어납니다. 네. 잘 버텼던 김나영. 김나영 잘했어요. 전지희 선수의 자기가 낼 수 있는 힘을 다 냈거든요. 김나영 선수 그거를 그냥 대주지 않고 맞는 순간에 손목으로 공의 뒷면을 채면서
회전을 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지 선수의 범실을 유도해낸 거죠. 자, 그러나 전지 선수가 이번 서브를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공격 성공. 7대 4. 네, 김나영 선수 이번에도 스윙 속도를 좀 높여서 좀 빠른 임팩트를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좀 망설였어요. 네, 김나영의 서브였고요. 자, 이번에는 서브 네. 포인트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김나영 선수의 포인트입니다. 7대 5. 네, 김나영 선수 손목 좋아요. 네, 저렇게 전지 선수의 25 범실을 유도해낼 수 있을 만큼의 서브 회전량이라면 손목이 좋다는 반증입니다. 네, 또 그런 재능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또 실업으로 직행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이번에도 성공합니다. 김나영. 김나영 선수가 모처럼 이번에 포인트 올리고 소리를 한번 질러보는데요. 네. 이번에는 뭐 리시브 플릭이었는데 포핸드 플릭 속도도 좋았지만 코스가 좋았어요. 네. 전지 선수가 백핸드 탑스핀을 하기 어려운 미들 쪽으로 보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마 본인이 의도한 대로 통했다라는 그런 그렇죠.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성공이에요. 김나영 전지 힐을 완벽하게 속입니다. 네. 동점이에요. 예, 그 약간 그 라스트 모멘트 액션 플릭인데요. 전지 선수를 완벽하게 속이는 그런 예. 플릭 리시브였죠. 좋았어요. 예. 저런 기술도 할 줄 아네요. 그렇습니다. 라스트 모멘트. 예, 성장한 김나영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리시브였습니다. 전지 선수가 오늘 처음으로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역전 기회. 그러나 전지 희가 역시 이 위기에서 포인트를 챙겨갑니다. 네, 전지 선수가 포핸드 탑스핀을 했고 김나영 선수가 블럭하는 상황이었는데 블럭을 하면서도 약간 멈칫멈칫하는 모습이 좀 보이네요. 네. 김나영 선수 저런 공조차도 좀 과감하게 스윙을 좀 가져가 보면 어떨까, 임팩트를 가져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브 봄실이에요. 본인도 상당히 아쉬워합니다. 이번에 서브가 들어갔으면 어떤 상황이 연출됐을지 네. 좀 궁금했는데요. 범실이 나왔어요.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9대7입니다. 전지희 상대 범실이 있을 때 확실한 공격으로 포인트를 더 가져가면서 매치 포인트에 올라갑니다. 네, 전지희 선수 공이 좀 짧자 중심 이동을 하면서 완전히 대각선 깊게 빠지는 백핸드 탑스핀이었는데요. 네. 동작 자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8강까지는 5게임제인데요. 자, 이번엔 김나영 행운의 득점. 네, 저희가 계속 말했던 공의 스피드, 저렇게 플릭을 할 때는 상대방을 좀 압박하는, 상대를 좀 이렇게 밀리게 하는 공의 속도가 필요한데 이번에 10대 7 상황에서 김나영 선수가 그런 리시브 플릭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안전하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김나영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뭐 매치 포인트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네, 한 점 차로 다시 바뀝니다. 네, 공의 스피드는 그렇게 많지 않은 백핸드 탑스핀이었는데요. 공이 낮게 들어가면서 스핀이 많이 걸렸어요. 네.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게임 중반 이후에 김나영 선수가 살아나는 모습인데 처음에 첫 번째 게임 때 확실하게 좀 가져가지 못했던 게 지금 네. 보면 좀 아쉬워요. 너무 많이 긴장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김나영! 자, 전지희! 성공해냅니다. 역시 전지 네, 두 번의 블럭 이후에 역습을 했는데요. 네. 예, 역시 전지 선수다운 모습이고요. 김나영 선수 선제를 하고 플릭을 하고 그 다음에 포핸드 탑스핀을 잡았는데 세 번째, 네 번째 공격에서 좀 또 멈칫했어요. 거기서 조금 더 과감하게 파고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좀 남는 마지막 게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게임 스코어 3대 0으로 전지희 선수가 김나영 선수를 물리치고 먼저 4강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전지희 선수 계속해서 세 번째 게임도 우측 공격, 상대의 포핸드 쪽으로, 포사이드 쪽으로 공략을 많이 했고요. 서브 위치도 마찬가지고 아마 득점도 상대 우측 포사이드 쪽에서 득점이 많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이런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합니다. 득점은 반대군요. 예, 득점 위치는 백핸드 사이드에서 많이 이루어졌네요. 예.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게임과 다른 득점 분포였고요. 김나영 선수는 역시 가운데 중간 공격 미들 사이드로 공격을 상당히 많이 했고요. 그렇죠. 전지희 선수의 양핸드 사이드, 포핸드, 백핸드, 탑스핀을 좀 이렇게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네. 서브도 가운데를 공략 많이 했고 득점은 중앙과 우측 상대 포사이드 쪽 동일하게 득점을 이뤄냈습니다. 자, 그렇지만 게임스코어 3대 0으로 전지희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 김나영 선수는 8강에 만족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같은 팀이긴 합니다만 또 이렇게